보통 대통령 선거는 총선이나 지방선거 때보다 투표율이 높습니다. 대통령만큼은 내 손으로 뽑겠다 생각해왔죠. 그런데 이번 대선 후보들 비호감도가 워낙 높아서 벌써부터 최저 투표율 전망이 나옵니다. 남은 대선 100일, 후보들 다른 후보 밟고 지지율 올리려고만 하지 말고 멋진 정책 경쟁으로 투표율 올리는데 주력하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한마디는 100일의 과제 압도적 투표율로 하겠습니다. 오늘 뉴스 여기까지입니다. 내일도 뉴스A입니다.